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제 이제 태풍 끝나고 바로 나와서 보니까는 도로부터 아예 그런 폐자재들 같은 것까지 전부 다 나와서 엉망이 됐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애들 다니기나 유모차 다니기나 이런 게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그건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.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저는 화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수습하고 있는 게 거의 소일구의 약간 고치기처럼 된 것 같아서 애초에 이제 진작에 했었으면 조망보다는 좀 안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좀 그게 등에시 돼가지고 피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, 생각보다. 여기 주민보다는 그 상가 1층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다고 그렇게만 들었거든요. 1층에만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, 보면. 반성하는 부분. 네, 좀 안 좋더라도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. 큰 거 오면 뭐 지금 대파돼가지고 피해를 보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. 네,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. 자기들이 피해를 봤잖아요, 그 바람에. 안전을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. 제 생각에는 뭐 어떤 사람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해요. 요번에도 뭐 간접으로 한 거 비슷한데 진짜로 큰 거 오면은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조치를 취해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. 이름이 나올라고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해요.